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장 공부할 때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알면, 잘 알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이론서를 그냥 보는 거하고 써보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써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써보기 위해서 이런 특강을 마련했고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죠. 곳곳에 괄호 쳐져 있습니다. 그 괄호에다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자르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오면 좋습니다. 그죠? 한 보니까 책이 교재가 180 그럼 190, 200페이지라 그랬을 때 6주 수업이면 638, 한 35페이지 정도, 그죠? 35페이지 정도,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좀 뭐 풀어온다 그럴까요? 풀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획상 1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41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뭐 계획도 될 수도 있고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41페이지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제 첫 번째, 제 1편, 행정 총론 중 1번에 행정 개념의 변천. 자, 행정은, 여러분들, 행정학은 행정을 영어 학문인데 그 행정을 시대마다 다르게 파악했죠. 다르게. 그랬을 때, 자, 그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학적 행정 개념 변천인데 1번 행정관리설. 2번 통치기능설, 그리고 잠깐 넘겨보시면 3번 행정행태설, 4번 발전기능설, 그리고 5번 정책기능설, 그리고 6번 거버넌스 있습니다. 저렇게 시대마다 행정을 다르게 파악했다. 그 다르게 파악한 내용들이 가끔 출제가 되죠. 그랬을 때 먼저 제일 처음에는 행정 성립 초기, 그러니까 1880년대에는 여러분들 1번 행정을 관리로 파악했죠. 행정관리설은 바로 이런 거였죠. 행정관리설, 행정은 관리다. 자, 행정관리설은 행정은 관리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 뭐를 관리하는가? 사람과 물자의 관리입니다. 사람과 물자의 관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의 물자를 관리하는 활동이 행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물자를 관리하는 활동은 꼭 정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민간 기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정은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내용을 보면 행정을 행정관리사는 관리 활동으로 파악해서, 그렇죠, 이미 수립된 법이나 정책을 구체화하는 자, 무슨 기술, 여러분들 관리, 그리고 집행의 기술 체계죠. 첫 번째 괄호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괄호에 뭐 여러분들? 자,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정이 가치 판단이나 정책 결정 또는 목표 설정 이런 게 아니라고 봤죠. 관리하고 집행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와 집행의 기술 체계 이렇게 보는 것이 행정관리설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전적인 행정의 관점으로서 행정 뭐의 개념? 성립기. 여러분들 행정 학문적으로 성립할 그 당시의 개념입니다. 그죠? 성립기. 성립기의 개념입니다. 그 성립기가 언제인데? 행정학이 학문 성립하는 시기, 그 시기는 뭐다? 1880년대이다. 그 제목에 배는 것처럼. 물론 그 전부터 행정활동도 있었고 연구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행정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한 것은 1880년대입니다. 그때 행정을 어떻게 봤다? 관리활동으로 봤다.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을 가령 정치행정 이원론이라 그러죠. 그 내용상 뭐 이원론 이런 건 외울 건 아니고 내용을 알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시키고 정치로부터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 줄을 끊고 앞에 분리시키고 분리 동그라미. 자, 분리 동그라미 다른 말로 뭐 이원화. 분리시킨다 다른 말로 이원화시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원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뒤에 독립성을 강조하며 다음에 잘라놓고요. 자, 잘라놓으라는 얘기는 앞뒤를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죠. 45도부터 구분하는 얘기. 강조하며 다음에 잘라놓고 뒤에 행정을 관리로 보고 경영과 동일시했습니다. 행정을 관리로 보고 경영과 동일시했다. 바로 그렇죠. 자, 이거를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현실에서는 행정이 정치와도 관련성이 있고 경영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동그라미 세 개 그려서 여러분들. 자, 행정은 정치와도 관련성이 있고 경영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고 있는 행정관리설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점 내지 초점 오른쪽으로 와서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다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설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는 주장이다. 분리시키자, 다른 말로 이원화시키자. 그래서 이원론입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 그래, 그렇죠. 자, 분리시켜 오른쪽으로 가져오니까 경영이 있죠. 경영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영 유사하다. 그래서 행정, 경영 이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보통 행정은 정부에서는 공행정이고, 경영은 민간 기업의 사행정, 그렇게 보고, 요거를 공행정, 사행정, 즉, 공사행정 이론론이라고도 하죠. 유사하다, 이론론. 그렇죠. 그래서 위쪽이 이원이면 밑에가 이론입니다. 요 관계 속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 알면 밑에 거는 저절로 아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위에 거를 잘 알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되니까. 밑에 거는 행정관리설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공부하시다가 시험 제도 또는 행정 내용, 공부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신원시나 와서 질문해도 되고요. 카페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고. 조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메일 보낼 거 있으면 메일 보내도 됩니다. cssim 83 네이버.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뭐 문자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010-6783-3362. 그래서 뭐 행정 내용 특히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다른 거 공무원 시험 제도라든가 공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해도 되고요. 그래서 행정관리서는 정치, 행정, 이원론이고 공사, 행정, 이론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행정을 가로 2번 기술적 행정이라 그럽니다. 왜? 행정은 정책 집행을 위한 뒤에 뭐 관리 기술로 이해, 관리 기술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알아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1929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회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학문상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립된 것이 2번 통치기능설이고, 잠깐 넘겨보시면 뒤에 있는 3번 행정행태설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행태설과 앞에 있는 통치기능설의 공통된 배경에 경제 대공황이 있죠. 자, 그걸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지웁니다. 자, 통치기능설과 행정행태설의 공통된 배경,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분 다 적었죠. 여기 보시면 자, 통치기능설과 행정행태설의 공통된 배경에 경제대공황이 있습니다. 대공황, 쉬운 말로 큰 시장 실패,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큰 시장 실패. 자,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었고 그 건설 공장에서 갑자기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아직 소비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호주머니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립니다.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공장 창고에 재고는 많이 많이 쌓이고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더 이상 많은 물건들 만들 수가 없어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종업원들 내보내고 그 내보낸 종업원들은 실업자가 되죠. 그 실업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뉴딜 정책 들어보셨죠?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그 실업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부가 큰 대규모 건설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예컨대 댐 건설, 고속도로 건설 이런 사업들을 했죠. 그래서 실업자들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뭐 일을 시키고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니까 소비를 하겠죠. 소비하니까 물건이 팔립니다. 물건이 팔리니까 공장에서는 다시 물건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내보냈던 종업원들 다시 돌아오라 그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업 문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 행정학자들이 실무에 많이 투입되어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 행정학적 의미 있는 두 가지. 자, 원래 행정은 관리 활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실에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행정이 정책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걸 보면서 나온 것이 뭐다? 통치 기능설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여러분들 자기 알고 있던 지식 이론들을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시켜 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 왜 안 맞죠? 이런 것들이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식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 이론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짜로 과학적 연구를 하자는 행태론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행태론자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성립된 거 행정 행태설입니다. 바로 이렇죠. 자, 그 중에서 먼저 통치기능설을 봅니다. 통치기능설은 말 그대로 행정이 통치기능도 한다는 거죠. 행정이 관리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기능도 하고 자, 적을까요 여러분들? 통치기능설은 행정은 통치기능도 수행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수행한다. 근데 이 통치 기능 속에는 여러분들 관리나 집행도 있지만 정책 형성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책 형성 기능까지 포함해서 행정 활동을 파악했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자 통치기능설은 1930년대 40년대 얘기인데 행정국가화의 개념으로서 행정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 적극적인 역할. 첫 번째 괄호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 정해준 관리만 하고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자 행정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기능? 가치 판단을 한다. 가치 판단 기능으로 보고 정책의 단순한 집행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책 결정 기능까지 여러분들 정책 결정 기능까지 여러분들 포함해서 행정 개념을 파악했습니다. 정책 결정 또는 정책 형성 바로 이렇죠. 통치기능설인데 이러한 행정학은 이제 아까와 좀 다르죠. 가로 2번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공사행정 이론론이고 그래서 자 줄을 끊어서 정치행정을 연속적 관계로 보고 행정이 정책결정기능까지도 수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줄을 끊어놓고 제일 앞에 연속적 동그라미 여러분들 연속적입니다. 다른 말로 적어놓죠. 일원적 연속적이다. 다른 말로 이론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론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행정이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위에 있고 정치가 위에 있는데 행정의 그 일부 정치적 기능을 한다고 말이죠. 따라서 이는 끝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저것도 정치 우위론적인 정치 행정 이론론이죠. 아직은 정치가 위에 있는 이론론 좀 이따 나오죠. 행정이 위에 있는 이론론 발전 기능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치가 위에 있는 거다. 자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보세요.
자, 강조점이 초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뭐 통치 기능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와 행정은 분리할 수 없다. 연속적이다. 연속적이다. 다른 말로 이론적이다. 이론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영과는 멀어졌습니다. 경영과는 멀어졌죠. 따라서 여러분들 공행정, 사행정, 공사행정 여러분들 이원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사행정 이원론. 아 그리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험이 없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에 공부했는 내용 가지고 뭐 진도별로 모의고사 칠 겁니다. 늦지 말고 와서 꼭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통치해결은 정치행정 이론론이고 공사행정 이원론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행정학을 넘겨서 제일 위에 기능적 행정이라 그러죠. 아까 개념이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들 행정을 사회 문제를 적극 처방하기 위해 물어봤다 뒤에 가치 판단 기능으로 파악, 가치 판단 기능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적 행정은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3번 행정 행태설. 자, 행정 행태설 여러분들 행정 행태설은 보니까 과학적 이용을 특히 강조하는데 보면 행정 행태론의 행정 개념으로서 행정을 가치가 배제된 뭐 중심, 뭐 중심, 사실 중심, 여러분들 사실 중심, 가치와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서 여러분들 사실 중심으로 연가자 그랬다, 그죠? 사실 중심의 합리적인 물어보고 의사 결정, 의사 결정인데 사실에 관한 의사 결정, 그래 봤죠,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행정 행태설에서는 구성원들의 협동적 뭐를 집단 행동 여러분들 집단 행동 어떤 주어진 목표가 있을 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것 집단 행동을 강조하고 그러한 것을 주로 연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행태설은 가로 1번 정치 행정 세 이원론입니다. 행태론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줄을 끊어서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강조. 분리. 분리니까 이원론입니다. 근데 아까 이원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새 이원론이 그러죠. 그죠? 새로운 이원론. 내용도 조금 달라서. 원래 이원론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는 주장이었는데 행태론은 여러분들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새 이원론에 그러고 그 줄 끝에 또한 동그라미하고 줄을 거쳐 행정의 과정 측면을 중시해서 행정과 경영 간의 본질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다 또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행정 행태설은 다시 강조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행정 행태설 그렇습니다. 자, 새 이원론 그냥 새 이원론이라고도 하고 앞에 정치 행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새 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학자들은 보통 가치 판단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고 사실 인식의 문제는 행정적인 거다. 그래 판단해서 새 이원론 앞에 정치 행정을 붙여서 정치 행정 새 이원론 그렇게 보통 말하죠. 밑에는 안 적어도 알겠죠.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그러면 공사 행정 새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적고 싶으면 적어도 됩니다. 공사 행정 새 이원론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 특히나 이러한 여러분들 행태설에서는 가로 2번 과학적 연구를 중시했죠. 과학적 연구의 중시 중요하죠. 외면적으로 표출된 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초점 외면 표출된 여러분들 과학적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자, 과학적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과학적 연구. 과학적 연구를 특히 강조하는 것이 행태설인데 과학적 연구는 이렇게 한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경험적 검증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연구, 검증하는 연구죠. 여러분들, 증명되지 않으면서는 과학이라 그러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사 한번 과학성을 강조했는데 과학성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처방성, 기술성보다는 여러분들 과학성을 강조하여 자연과학적인 논리 실증 입각 가여 되게 중요하죠. 가치와 사실을 분리.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그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뭐만? 사실만을 연구 대상.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래서 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 중요하죠. 현실에서는 가치와 사실이 얽혀있고 섞여있을 거다. 특히 행정활동에서 여러분들. 그런데 연구상,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 중요하죠. 분리인지 통합인지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분리시킵니다. 행태설에서는. 자, 분리시켜서 가치의 문제에는 주관이 개입됐기 때문에 증명하기 힘들다고 보죠. 따라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요. 자, 사실 중심으로 연구하자 그러죠. 사실을 뭐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을 증명. 바로 그렇죠. 자,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가치 문제는 제외시키고 연구 대상에서 사실 중심으로 연구. 꼭 기억합니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켜서 사실 중심으로 연구. 어디에서? 행태설에서. 바로 그렇죠. 자, 이러한 행태설의 주장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면된 지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문제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정면, 과학적 연구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아무리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면할 수 없으면 연구하지 않습니다. 정리할 수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바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자, 그 비판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 발전기능설이고 그리고 정책기능설이죠. 그래 그럼 현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자 그런 거죠. 발전기능설 그리고 정책기능설. 그래서 그 발전기능설과 정책기능설의 공통된 배경에는 행정 행태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다 적었죠. 보면 여기 발전기능설과 정책기능설의 공통된 배경에 행태설. 행태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태설은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면도 많지만 너무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정밀할 수 없으면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 합성이 떨어진다. 별로 쓸데없는 걸 연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걸 연구하지 않고 뭐가 없다? 실천성, 처방성이 없어서 현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로 현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자고 나온 것이 여러분들 뭐다? 발전기능설이고 정책기능설이다. 연대가 조금 다르고 대상국가가 다릅니다. 그죠? 먼저 발전기능설은 1960년대 얘기죠. 주로 1960년대에 개발도상국들의 여러분들 발전,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실천적 전략으로서 발전행정론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발전행정론에서 강조한 기능, 발전기능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이겠지만 미국 자체 내에도 문제가 많다. 그런 비판 또는 반성이 나온 거 바로 시행정률이죠. 그러니까 선진국 미국 얘기입니다. 1970년대에 선진국 미국에서 우리 자체 내에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문제 특히 갈등 문제 이 문제 해결에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이 필요했다. 신행정론이죠. 여기 신행정 나왔었고 요 신행정론에서 강조했던 기능이 정책기능입니다. 정책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 갈등 문제 해결하자는 거였죠. 바로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중에서 먼저 발전기능서를 보면 자 발전기능서는 여러분들 행정을 국가 발전 뭐를 설정하고 뭐를 하고 목표를 설정 자 행정이 목표도 설정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 및 기획 정책 결정도 하고 그죠? 정책 결정 그리고 기획 이런 거 다 하는 거지. 정책 결정 및 기획에 의하여 이를 어떻게 집행 마지막에 집행하는 과정을 파악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발전기능설 행정은 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목표 설정도 하고 정책 결정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리고 집행도 합니다. 다 합니다. 행정이 그죠? 바로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걸로 행정을 파악하는 입장이 발전기능설인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 역할을 강조하는 뭐에서 발전행정론 바로 그렇죠. 발전행정론 발전 행정 하에서 행정 개념이 바로 발전 기능설입니다. 이렇게 행정 이것저것 다 하니까 가령 1번 행정 우위론적인 정치 행정 세 이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에 있는 말 중요하죠. 행정 우위. 즉 쉽게 말해서 행정 위에 있는 그 말입니다. 행정 위에 있는. 그래서 본문에 중요하죠.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사회 변동 기능을 강조합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동시키고 또 발전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공무원을 변동의 주체로 보고 뭐를 중요하죠. 행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을 강조합니다. 행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을 강조. 바로 그렇죠. 그리고 이념에서 가리본 효과성을 중시합니다. 효과성. 뭐 쇄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효과성 개념을 중시. 효과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효과성은 바로 목표 달성도입니다. 목표 달성도. 그렇죠. 목표 달성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발전 행정론 또는 발전 기능설에서는 바로 그렇죠. 따라두고 오른쪽 페이지에 5번 정책 또는 정책화 기능설 1970년대 얘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1960년대 말 격동기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타는 것으로 자 미국 사회는 1960년대 말에 아주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격동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인종 간의 갈등 문제 빈부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할 건지 말 건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했다.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것인데 그 격동기 사회에서 그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좀 지적 지원 이론 같은 게 필요했는데 기존 이론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온 거죠. 나타난 것으로 여러분들 행정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의 뭐 및 집행과정 형성 및 형성 그럼 집행만 여러분들 행정이 아니고 형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공공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 행정을 파악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치 중립적인 행태론이 현재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이론이라고 비판한 후경태주의나 정책과학 등 정책지향적이며 가치지향적인 신행정론 입장입니다. 제일 끝에 중요하죠. 신행정론의 입장. 바로 그렇죠. 자, 신행정론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정책기능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내용상 가로 1번 정치행정 새 이론론, 다른 말로 공사행정 새 이론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에 줄을 그렸습니다. 행정 개념에 정책 형성 기능을 포함시키는 가치 지향적인 이론입니다. 가치 판단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자 그 말이죠. 그리고 가치에서 특히 가로 2번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의 중심 뭐 중요하죠. 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갈등이 생긴 이유가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렇다고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약자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것이 이념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좀 다르고 대상 국가는 다르지만 여러분들 발전 기능설도 정책 기능설도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점에서 같죠. 따라서 이렇게 들을 수 있죠. 함께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초점이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둘 다 발전 기능설도 그리고 정책 기능설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리고 행정이 정치 행정이 딱 구분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론론적 입장인데 앞에 이론론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새자나 신자를 붙여서 새 이론론 또는 신이론론 이렇게 말하죠. 정치 행정 새 이론론 밑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밑에는 뭐 공사 행정 새 이원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반대로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적고 싶으면 적고요. 공사 행정 새 이원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발전 기능설도 정책 기능설도 정부나 행정 적극적 역할을 경쟁 때문에 정부가 커집니다. 그 커지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커지면 안 돼. 줄여야 돼 적당히.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NPM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6번에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거버넌스. 자, 거버넌스는 첫 번째 줄에 중요하죠. 최근의 행정 개념. 최근 행정 개념으로서 여러분들 행정을 정부에 의한 독점적 서비스가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조직에 의한 부선활동, 부선공공활동, 협력적 중요하죠. 협력적. 협력적 공공활동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 혼자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다. 함께하는 거.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행정을 뭐라고 이러면들 행정을 협치 함께 다스리는 것 국정관리활동 이렇게 파악합니다. 어디에서는 거버넌스에서는 바로 그렇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부는 커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르번처럼 1980년대 초기 거버넌스에서는 여러분들 정부를 줄이자고 강조했죠. 그것은 곧 제목에 펴는 것처럼 신공공관리는 NPM이 된 것 같습니다. 자, NPM은 뒤에 가서 따로 공부할 텐데 이렇죠. 일단 1번 행정국가에 의한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 기능은 뭐를 주장? 축소를 주장. 정부 기능의 축소. 축소를 주장합니다. 줄이자 그 말이죠. 축소를 주장하는 신공공관리론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축소하는데 어떻게 줄이는데 동네 2번 시장 지향적 거버넌스 시장의 정부 기능을 넘겨주자 그렇게 해서 줄이자 그런 거죠. 그런데 10년 가까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 기능을 시장에 넘겨준다고 해서 축소한다고 해서 그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러면서 비판 반성 나온 것이 10년쯤 후에 가로 2번 1990년대 의회 뉴거버넌스죠. 여기서는 동남이 1번 제일 앞에 중요하죠. 공동체 지향적 거버넌스 시장 지향이 아니고 공동체 지향적 일방적으로 시장에 넘겨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 뒤에 따옴표 속에 중요하죠. 다양한 주체 간에 뭐를 여러분들 신뢰와 협조 서로 믿고 그래서 협조 그죠? 협조 신뢰와 협조 내지 협력이겠죠. 신뢰와 협조 또는 협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근간으로는 서비스 연계망 공동체에 의한 행정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뉴 거버넌스라 그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고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거는 동남이 2번 제일 앞에 중요하죠. 행정의 지나친 시장화에 대한 반발로 등장.
자꾸 NPM이나 거버넌스가 초기 거버넌스가 특히 정부 기능을 시장에 넘겨줘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지나친 시장은 문제가 있다. 거의 반발로 나온 것이 뉴 거버넌스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이었고 그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시 들어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따로 나오죠. NPM, 거버넌스 이런 뉴 거버넌스 자세히 나오면 들어가면 알아두고 그 다음에 2번 주제 여러분들 재화 유형과 공급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재화 유형 그리고 공급 주체. 자, 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짜 하죠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는 그에 나뉘는 것처럼 경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배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나눴습니다. 사바사라는 사람이. 경합성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넘어가버렸네. 뒤에 뒷페이지에 자 반가로 1번 2번 작은 글씨로 경합성은 동그라미 할까요? 경합성 동그라미 하고요. 줄을 그어서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지장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 대부분 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별로 지장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경합성이 없다 또는 비경합적이다 그렇게 말하겠지. 또 2번 배제성 제일 앞에 배제성 동그라미 하고요. 줄을 끊어서 재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소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럼 쉽게 말해서 돈 안 내면 너 소비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대부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적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비에서 제외시키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제성이 없다 또는 비배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가지 나누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왼쪽 위에 칸에 뭐 민간제. 민간제는 여러분들 민간제는 사적제라고도 하는데 바로 뭐예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지 합니다. 그 내용이 되게 나올 거고 그 반대 오른쪽 밑에 칸에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칸에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제와 4번 공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집합제라고도 하죠. 공공제 특히 왼쪽 밑에 칸에 중요한데 2번 요금제. 자,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뭐와 같은데 민간제와 같은데 경합성이 없어서 따로 이름을 붙인 거죠. 여러분들 요금제라고 요리제라고. 자, 이거는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있는 제를 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오른쪽 위에 칸에 여러분들 공유제죠. 공유제. 공유제. 여러분들 이건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제와 바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는데 그 내용 설명이 있죠. 뒤에 보시면 이제 되는 게 보시면 자 민간제는 제목이 표현된 것처럼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제화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제일 앞에 어떻게 소비 개별적으로 소비 개별적 자 개별적으로 소비한다는 말이 경합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집합적 소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동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소비하고 그러면 경합성이 있다는 말이고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소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뭐요? 배제성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재화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들이 그렇죠. 자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야지 소비할 수 있는 거 뒤에 가르쳐 있는 것처럼 신발 옷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옷 뭐 신발 옷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자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야지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거라서 이거는 동그라미 3번 중요하죠. 자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서 공공부문 개입이 어떻게 되는 부분 최소화 공공부문 개입이 최소화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죠. 그런데 뒤에 다만 동그라미하고 줄을 건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서비스 안전과 규격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집단적 대응이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회사, 나쁜 기업도 있죠. 그래서 안 좋은 물건, 나쁜 물건, 해로운 물건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찾아내서 뭐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부의 관습이 있고 또 뒤에 또한 다음에도 줄을 건져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충족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 배려하는 부분적인 정부 개입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굶어 죽을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몸이 아프거나 능력이 진짜 없어서 일을 못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좀 도와주자 그 말이죠. 정부가 우리나라 같으면 쌀이나 라면 같은 것도 뭐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면도 쌀도 민간제겠지만 그냥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자, 저런 부분적인 정부 개입 말고는 거의 시장에서 맡겨주면 되는 그런 제화입니다. 민간제,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요금제. 가로 2번 요금제는 여러분들, 요금제는 제목에 펴는 것처럼 비경합성 플러스 배제성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성은 없는데 뭐 배제성은 있는 제와 이거를 동그라미 1번처럼 파악하죠. 자,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 뭐뭐 소비하지만 어떻게? 공동으로. 요거는 공동으로 소비합니다. 자, 개별적 소비가 아니고 공동으로 소비한다는 얘기는 바로 경합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공동으로 소비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소비에서 제외시킬 수는 뭐 있는. 그러니까 배제성 있는 재화죠. 있는 그런 재화를 말합니다. 어떤 게 두 번째 줄에 그 예 가르치겠죠. 전기나 가스, 고속도로, 수도, 케이블 TV 등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끝에는 케이블 TV 조금 주의해서 봅니다. 일반 공중파 TV가 아니라 TV 방송이 아니라 케이블 TV 유선 방송 여러분들. 자, 유선 방송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 거기에 가입해서 본다고 해서 옆집에서 못 보는 거 아니죠? 경합성이 없거나 약합니다. 그런데 돈 안 내면 끊깁니다. 뭐가 있다? 배제성이 있다. 바로 그런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속도로 서비스. 고속도로 서비스는 잘 소통되고 있는 고속도로 생각합니다. 잘 소통되고 있는 고속도로, 막히는 고속도로 말고 잘 소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자동차를 끌고서 그 고속도로 진입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별로 지장받지 않습니다. 경합성이 없거나 약하죠. 그런데 돈 안 내면 적발해서 뭐 돈을 물립니다. 그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하죠. 배제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일 앞에 전기 서비스, 대표적이죠. 전기 서비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기. 우리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옆에 빈 땅이, 빈 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건물이 큰 거 하나 들어섰다. 그리고 여기에도 전기가 들어갔다. 이랬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집에서 전기 쓰는데 별로 지장받지 않습니다. 경합성이 없거나 약하다. 그런데 전기 요금 안 내면 전기가 끊깁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배제성은 있다. 이런 재화를 여러분들 요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나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이거는 줄을 거쳐 일단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줄을 거쳐 요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될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있지만 다음에 잘라놓고요. 있지만 다음에 잘라놓고 전기나 가스와 같은 뒤에 뭐 중요하죠.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재화 이런 것들이 많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한데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소요. 처음에 만들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고속도로 건설에 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발전소 건설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뒤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규모의 경제 아시죠 여러분들? 생산 규모가 커졌을 때 경제적 이점이 있는 경우 규모의 경제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면 자 규모가 커지면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 어느 산업 분야 여러분들 초기 구축 비용이 크게 필요하고 또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면 이렇게 했죠. 어떤 산업 분야에 작은 회사가 있고 여러분들 중간 크기 회사가 있고 그리고 큰 회사가 있고 아주 큰 회사 있을 때 경쟁시키면 아주 큰 회사 제일 큰 회사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작은 회사부터 망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큰 회사 하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독점이 되는 거죠. 어느 한 산업 분야에 기업이 한 개만 있으면 독점입니다. 그런데 독점이 형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규모의 경제 같은 그런 기술적인 조건 때문에 생긴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제일 큰 게 유리해서 독점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괄호로 돼 있네. 무슨 뭐가 형성? 자연 독점 여러분들. 자연 독점이 형성. 규모의 경제와 같은 기술적 조건 때문에 생기는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고 그럽니다. 자연 독점. 자연스럽게 제일 큰 게 유리해서 독점이 되었다 그래서 자연 독점이 형성될 수 있어서 그런데 자연 독점도 독점이죠. 독점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별로 좋을 건 없어요.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 그 독점 업체가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격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피해를 줄 수 있죠.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자연 독점이 형성될 수 있어서 뒤에 줄을 거죠.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발 통해서 공급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정부가 하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 따라서 최근에는 동남아 3번 줄을 끊었죠. 이것도 중요하죠. 최근에는 정부 실패에 대한 인식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민간기업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맡기거나 함께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3번 공유제. 공유제. 공유제는 제목에 펴는 것처럼 여러분들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제어를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가로 3번 동원 1번 소비는 뭐뭐이지만 경쟁적. 경쟁적. 소비는 경쟁적이지만 저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받지만 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있는 아니고 없는 거죠. 즉 배제성이 없는 그런 재화를 말합니다. 다음 줄에 가로 속에 있는 것들 대부분의 자연자원이 그렇죠. 대부분의 자연자원이 그러니까 자연자원, 천연자원, 희귀동식물, 녹지, 국립공원, 하천, 강, 호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즉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시간을 받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누구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제성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특지 녹지 같은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동남이 2번 자동으로 이번에 공유제 경우에 공급을 일정한 반면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해서 재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이용? 과잉 이용. 많이 이용 거죠? 과잉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과로 쓰이는 것처럼 비용은 회피하면서 과잉 소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화살 표단이 뭐죠? 중요하죠? 부정적 외부 효과.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서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뭐가 중요하죠? 자원이 고갈. 자원이 고갈 다 따라 빠져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무슨 현상? 여러분들 아시죠? 공유제의 비극. 공유제의 비극.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로서 풀밭이 있다. 소나 양을 키울 수 있는 풀밭. 뭐 녹지, 목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소나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쭉 있다. 예컨대 A, B, C, D 이런 사람 쭉 있다 그랬을 때 이 A, B, C, D가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양을 많이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가 욕심내서 이만큼 풀어놓는다 그러면 자 이것만큼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뭐 나도 하자 그러면서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그러면서 막 경쟁적으로 양들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손에 양들을 그죠. 근데 풀밭은 녹지는 풀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경쟁적으로 막 양들을 풀어놓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밭 전체가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양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다 같이 망하게 됐다. 공멸했다. 그래서 공유제 비극이라고 합니다. 비극.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녹지라고 생각 안 하고 비유하기를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또 딱 맞습니다. 요게 시장이라 그러고 요 A, B, C, D가 시장 구성원들이라 그러면 그 시장 구성원들이 극도로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 다 같이 망하게 된다.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망했다. 뭐 시장이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뒤에 괄호 속에 여러분들 이는 다음 줄이네. 이는 여러분들 뭐를 의미? 시장 실패를 의미. 시장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공유제의 비극은 그래서 시장 실패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공유제 비극. 그 다음에 가로 4번 여러분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제목에 펴는 것처럼 비경합성 플러스 비배제성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거 내가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 소비하는 시간 받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적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비해서 재배시키기도 힘든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동남아 1번 어떻게 소비? 공동으로 소비. 공동으로 소비. 경합성이 없다는 말이죠. 공동으로. 공동으로 소비하면 뒤에 요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해서 제외시킬 수 뭐 없는 없는 그런 재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로 속에 있는 것들 중요하죠. 국방, 치안, 외교, TV방송, 등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가끔 그 예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들 제일 끝에 있는 등대 서비스가 2014년 국가직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대 서비스
자, 등대에서 이랬죠. 내가 지나가면서 그 등대 불빛 본다고 해서 남들이 못 보는 거 아닙니다. 경합성이 없거나 약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아는 사람한테 너는 돈 안 쓰니까 그 등대 불빛 보지 마 그러면서 눈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배제성도 약하죠. 이런 재화를 여러분들 공공재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TV 방송이 있죠. TV 방송 여러분들. 아까 케이블 TV는 뭐였어요? 케이블 TV는 요금제였죠. 요금제.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TV 방송은 공중파 TV. 그러니까 공중에 전파를 쏘아놓고 누구든지 안테나 달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안테나 달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우리 집에서 안테나 달아서 본다고 해서 옆집에 못 보는 거 아닙니다. 경합성이 없거나 약하죠.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받는지 알아내서 요금 물리기도 힘듭니다. 배제성도 약합니다. 바로 이런 재화를 여러분들 TV 방송 바로 공공재라 그러죠. 그리고 제 앞에 국방 서비스가 있는데 뭐 국방 서비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국방 서비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군인들이 여러분들 경계금으로 서고 있으면 경계금으로 서고 있으면 너무 지도가 날씬하네. 참, 경계금으로 서고 있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국방 서비스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C라는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했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국방 서비스 소비하는 지정받지 않습니다. 뭐 한 명 들어오든 두 명 들어오든 들어와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얘기를 바꿔서 이런 것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가, 나, 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 나는 평소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고 다는 안 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를 제외시키고 가, 나에게만 서비스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해주는 거지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식입니다. 배제성이 없거나 약하다. 이런 조화를 말합니다. 특히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오 그래 그럼 내가 돈 안 내도 날 잘 모르겠네 내가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돈 안 내고 소비하고 싶어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제일 끝에 뭐 여러분들 무임승차의 문제가 이야기 무임승차의 문제가 이야기되기 쉽습니다. 어디서? 공공재에서. 물론 다른 재화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특히 공공재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국민들이 그러죠. 세금은 안 내고 싶고 서비스는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거는 동그라미 3번 제일 밑에 전형적인 공공서비스로서 시장 맡기면 무슨 문제?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 무임승차 문제.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뒤에 무슨 공급 여러분들 과다 공급. 과다. 이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뭐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과소 공급.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적게 공급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바로 이렇습니다. 공공이었습니다. 자, 각각 재화별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그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저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박스 안에 재화 유형과 공급 주체 재화 유형별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는 주체와 유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뒤에 줄을 끊어서 공유제나 공공제 그리고 요금제를 시장이 모두 공급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동그라미 그 이유가 재화마다 다릅니다.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 가로 1번 공공재 동그라미 하고요. 공공재를 시장에 다 공급하면 줄을 거쳐 무임승차 문제 줄을 끊고요. 뒤에 과다 공급 또는 뒤에 과소음 고금 때문에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죠. 가로 2번 공유재 동그라미 하고요. 공유재를 시장에 맡긴다면 줄을 거쳐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로 나와서 틀린 적이 있죠.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대기가 가로 쓰이는 것처럼 비용은 회피하면서 과잉 소비하려고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이런 것들로 인한 고가로의 문제, 즉 가로 쓰이 뭐 공유재 비극. 공유재 비극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 분야에서. 그리고 가로 3은 요금제 동그라미 하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요금제를 시장에서 다 공급하면 뒤에 뭐 자연 독점. 꼭 기억합니다. 자연 독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요금제에서. 아까 뭐 전기 서비스, 고속도로 서비스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자연 독점의 문제이고, 그 자연 독점 문제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어디에서? 요금제 분야에서. 바로 이렇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밑에 3번 행정학 과학성 기술적 얘기를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